부산해양금융종합센터와 도이칠란드재건은행그룹의 KFW, 이펙스, 해양금융 담당 은행이 상호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10월 1일 11시 프랑포르트 소재 도이칠란드 재건은행 회의실에서 한국 측 최성영 해양금융종합센터 센터장과 도이칠란드 측 카우스텐, 뷔베스 KFW, 이펙스 은행 해양금융 담당 이사가 각각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했습니다. KFW, 이펙스 은행은 도이칠란드 재건은행 금융그룹의 해양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은행입니다. 이날 서명식에서 먼저 크리스텐 카 무어라흐 도이칠란드 재건은행 공동대표가 환영 인사를 한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최성영 센터장이 답사로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빈대인 부산은행 부행장, 황삼진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장, 임세희 금감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부센터장, 박종춘 금감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팀장, 이원만 금감원 부산금융중심지 지원센터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해양금융, 한국과 세계의 선박 산업 추세, 해상교통, 북극 해상로 개발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어지며 한국과 도이칠란트의 해양금융 전문가들이 유익한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KfW 이펙스 은행은 2014년 도이칠란트에서 개최된 부산 금융중심지 IL에서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사무소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과 독일이 금융 분야, 해양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2일 프랑포르트 금융연합회 주최로 라이트 타워에서 한국 주요 핀테크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 핀테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 도이칠란드 공동 핀테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Please explain our platform. Before we begin, probably it's best to explain data streams. Data streams is now expanding global now, so that's why I receive a coupon and information, a lot of things from.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발전 및 진흥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8월 손안의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핀테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